말고 1 가볼게요. 자, 1은요. 여러분들, 제가 안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하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 백, 천, 만. 한국에서는 그냥 백, 천, 만이라고 쓰지만 중국에서는 절대 백, 천, 만으로 쓰지 않아요. 반드시 일백, 일천, 일만으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일백. 그렇죠. 이빠이. 반드시 이빠이. 이천. 이만으로 쓰셔야 되고요. 자, 제가 발음하는 성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 단독으로 쓸 때, 이 단독으로 쓸 때 일성이었는데요. 이식기 짜증나게 줄 데가 없어서 이빠이, 이빠이. 사, 삼 소리가 났어요. 사, 삼 소리가 났고요. 이빠이. 뒤에 약한 놈이 왔더니 지가 제일 센 척. 그래서 이빠이. 사성삼성 소리가 났고요. 다음 거. 이첸, 이첸. 여기도 이첸. 니샹 정신이好. 이첸. 사성, 인, 사성, 일성 소리가 났어요. 뒤에 약한 놈이 있으니까 또 지가 제일 센 척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이라는 센 놈이 뒤에 있었더니 이 뒤에 센 놈이 있네. 그럼 나는 살짝 굽어볼까? 이완으로 발음됩니다. 이완. 그래서 일성은요, 소리 나는 성조가 총 3개 있어요. 단독으로 쓸 때는 이, 그리고 앞 뒤에 약한 애들이 왔을 때 1, 2, 3이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센 놈, 이. 그리고 뒤에 센 놈이 있을 때는 나 약한 척, 이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맹발마. 제 거 닉네임 한국말로 해산물 맞나요? 하이 잔, 不是吧, 하이 잔핀. 아, 바다해에서 하이 잔핀. 예, 거의. 明白了.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 이성, 사성. 이게 성조인데요. 1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성, 성조 변하는 거라 아까 있었던 일백, 일천, 일만. 반드시 1을 넣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썼더라? 자기가 다 뭐라고 썼지? 하여튼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17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7이었는데 한국 사람 자꾸 틀리는 게 100, 1000, 1만이라고 하니까 자꾸 117이라고 하는 거예요. 117이에요? 17이에요? 여러분? 117이에요? 17이에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명튼 오늘 설비 문제 없긴. 그렇죠. 117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은근히 틀린 사람 많아. 117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17이라고 쓰면 돼요. 17. 117 아니고 17. 요거는 11부터 19일 때. 11부터 19일 때는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써야지 22, 22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백, 천, 만을 그렇게 쓰니까 그렇다면 얘도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말 그대로 12, 12, 1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방에 17세에서 19세의 어린 풋풋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 워진니엔 17세 이렇게 얘기해야지 워진니엔 27세 이렇게 얘기하면 찐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니라 12, 12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애기들, 네, 애기들 많아. 우리 방에 애기들 많아요. 하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자, 16세, 很好. 에미님, 想回到 16세吗? 你想回到 16세? 其实我不想回到那个时候了, 太累了. 안가님도 19세가 맞습니다. 19세, 很好.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그럼 이거 해볼게요. 아까 위에 했던 0이랑 밑에 했던 1이랑을 기억에 넣어놓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4108 읽어보세요. 자, 4108 읽어보세요. 4108. 성은혜님이 이 방에서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찐이 또다. 4108. 위에 거랑 밑에 거 잘 합쳐가지고 읽어보세요. 4108. 빙쉬 1등.
자, 4208, 4208. 틀린 사람 없네요. 4208. 很好, 틀린 사람 있어. 재밌는데. 4008. 이렇게 봐요. 틀린 사람 있어. 잡아내. 누구야? 4008. 맛있는 중국어님. 4008은, 4008은 뭔가요? 4008은요? 4008이야. 이거. 맛있는 중국어님이 쓰신 거는 4008. 정답은 4208가 맞습니다. 4208. 잘 따라 하시네요. 그렇죠. 맛있는 중국어님이 쓰신 거는 4008 되겠습니다. 또 4008. 아니라니까? 아, 아니야. 장난해?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4008 말고 4108을 써보세요. 자, 맛있는 중국어님이 쓸 때까지. 네, 오늘 장문 방송인데요. 잠깐 초반에 설명 드리고 장문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장문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잠깐 잠시 후에 장문은 이렇게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 장문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팁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야 장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야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없어요. 자, 4108. 맛있는 중국어님 성공. 성공을 很好. 장문 들어가면 수요일 칠판도 같이 로고 뜨나요? 아, 그거 깜빡했네. 적용할게요. 깜빡했어. 적용하겠습니다. 4208.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이제부터는 중국어 조금 잘 하시는 분들 으쓱으쓱 하시면서 참여